프로농구를 양분하고 있는 뜨거운 형제들이죠. DB의 허훈과 KT의 허훈. 실력뿐만 아니라 올스타 팬투표에서도 양보 없는 유쾌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독보적인 클러치 능력으로 국내 선수 득점 1위를 질주 중인 허훈. 부상 복귀 이후 6전 전승으로 팀을 1위에 올려놓은 허훈. 인기 대결도 말 그대로 난형 난제입니다. 지난 2년간은 동생 허훈이 부동의 올스타 팬 투표 1위였지만 올 시즌엔 형 허웅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16년 전 이상민 이후 처음으로 10만 표를 넘어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 인터뷰 중에 MBC. 아, MBC한테 실망이다. 허웅을 인터뷰로 나를 인터뷰 안 하는 거 자체가. 계속 올스타인이 누가 할 것 같아? 너 빼고 다 알아. 누가 할지. 끊어주세요. 안 돼요? 아버지 허재와 어머니의 표심은 어떨까? 엄마 아빠가 만약 올스타 투표를 한다고 하면 형한테 할 것 같아, 나한테 할 것 같아. 지금 너 해줘야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블라질에 그게 붙는 거예요 지금. 지기는 싫지만 이번엔 마음을 비웠다는 한국 팬이 워낙 파워가 세가지고 압도적인 1위를 할 것 같아서 저는 압도적인 2위를 밀고 있고요. 저는 살짝 이 구릿빛한 약간 이런 섹시한 남자의 피부라면 형은 약간 보호 본능을 입히는 하얀 피부.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계속 형이 할 것 같아요. 시즌 직후 입대를 할 계획이라서 올 시즌엔 인기보다는 프로 데뷔 첫 우승이 훨씬 더 간절합니다. 이건 내가 꼭 가져오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우승. 아무래도 올해가 제일 간절할 시기죠. 군대 가기 전에 꼭 우승을 한번 해보고 가면은 되게 군대 가서 푹 쉴 것 같아서. 저 꼭 우승을 해보고 싶어요.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